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전하고 듣고 또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성경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어떤 것을 믿어야 참된 믿음이고 참된 복음의 소식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래.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함이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름이 핵심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한다는 거야. 네.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인데 성경 66권 중에서요 한 절에 이 말씀이 또 함축되어 있는 데가 있어.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아는 성경 구절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사가 한 절 안에 전부 다 응축되어 있는 성경 장절이 있어.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니까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그냥 후다닥 읽고 말 수가 있어.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 한 절에 전부 다 압축해놨다고 할 수도 있어. 아멘. 왜? 하나님의 목적이 안에 다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나와 있느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지금 목적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 세상을 이처럼이래. 이처럼이 얼마만큼이죠? 하나님만이 아실 것 같아. 하나님이 세상을 엄청 사랑하시는 거야. 다. 어? 하나님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만 택해가지고 골라가지고 사랑하신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다 사랑하는 거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만물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거기에는 뭣도 포함돼. 짐승도 포함될까 안 될까. 다 되는 거예요. 세상이니까. 세상에 있는 거는 이 피조세계 모든 걸 가리키는 거. 모든 것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얼마만큼이로 안 나왔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하시는 게 얼마나 평안할 길이 없으면은 이처럼이라 하실까 싶어. 뭐를 이렇게 비교 대상을 한 게 아니야. 그냥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도 사람이 애기들 이쁘면 뭐 이러잖아. 표현이 안 되잖아. 하늘만큼 땅만큼보다 더 과한 표현이 뭐예요? 이처럼 어쩜 이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할 때 이거. 어쩜 이렇게. 이건 하늘만큼 땅만큼이 문제가 아니야. 왜냐면 땅하고 하늘은 정해져 있어. 하늘은 내가 보이는 공간이야. 에? 근데 세상이야,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 독생자인데 여기는 그냥 독생자 했지만은 또요. 18절에 보면 이래. 하반절에 보면 18절 다 봅시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이 구별점이 뭐냐? 독생자 이름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름이 들어간다고 여기도. 그죠? 왜 자꾸 이름이 들어갈까?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가 그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래. 예수 뜻이 뭐예요? 여호와 구원자. 여호와께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어디에서 주석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한 절에서만 딱 66권 중에서요 주석하고 있어. 예수란 뜻을. 이게요 지금 이렇게 간단하고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이게 짤막하게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를 딱 이렇게 하기도 간결한 거야. 근데 말하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자꾸만 듣다 보면 이제 쉬워져. 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지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뜻이 보여요? 예수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지에서, 이 지가 원죄를 쓰게 했어. 지에서 구원할 자래. 구원자가 다른 말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라는 거. 그게 이게 이름인 거야. 그게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는 뭐를 믿는 거냐? 예수의 피가 나를 지혜에서 해방시켜 주는 게 바로 이름을 믿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수, 아, 나 예수 믿어 이래 버렸어. 그럼 할 말 없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불안한 믿음이요. 예수 이름 알아갖고 안 돼. 이름 안에 흐르고 있는 메시아의 사역. 그 계시록 1장 5절의 사역이야. 계시록 1장 5절 갑시다. 계시록 1장 5절의 사역. 오늘 이렇게 찍는 동영상은 예수님 모르는 분들이나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위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은 계속 재림 얘기만 했는데 그래도 또 맨날 예? 이거는 이제 영구원도 제대로 못 받았거나 아직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이 동영상을 볼 때 우리 기독교가 뭐를 믿는 대상인지 또 뭐를 정확히 믿어야 구원인지를 밝혀드리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진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지혜에서 해방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지혜에서 해방시킨 이 사역을 믿어야 되는 거야. 이게 이름을 믿는 거요. 이름 안에 아까 뭐라 그랬어?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자기 백성을 지혜에서 구원할 자. 어떻게 구원하냐 이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지혜에서 해방시켜준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연결이. 사실은 이게 연결된 것 같지만 하나야, 한 가지 사건인데 정확히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 자, 이런데요. 예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대. 근데 독생자가 이름이 있대. 그게 예수래. 응? 예수의 뜻이 지혜에서, 자기 백성을 지혜에서, 백성을 지혜에서 구원할 자래. 어떻게 구원해야 되느냐. 예수의 피로. 너희 죄에서 해방시켜준다는 거야.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나오잖아. 이유 있어 없어? 이유가 없어. 그냥 사랑이야. 사랑. 이유 없어.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아까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런 거야. 봐봐요. 어떻게 보면 약간 축소됐지요. 3장 16절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을,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는데, 계시록 1장 5절에는 또 어떻게 돼버려? 사람한테 이렇게 향해버려. 세상에서 축소돼. 사람한테. 우리를 그러잖아,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의 피로 죄에서 해방시켜줬다는 거. 이거를 믿는 순간에 이제 무슨 구원받았느냐? 영혼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은 한 가지요, 두 가지요, 세 가지요. 딱 한 가지. 아멘. 한 가지요. 자, 사도행전 4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 절대 없어요. 안산응이 구원자라고 해. 안산응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이만희가 또 구원자라고 해. 어? 거기뿐만이 아니요. 교주들 가서 보면요. 전부 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래. 자기가 구원자란 뜻이야. 메시아가 구원자란 뜻이야.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만희도 아니고 안산응도 아니고 장길자도 아니고. 아멘? 아멘. 문선명이도 아니고. 오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뭐라고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래.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어디든 못 가? 아버지 만날 수가 없어. 천국 못 간다는 소리요. 부활해야 천국 가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래. 타 종교가 기독교를 볼 때는 독선적이라고 그래. 독선적이라고. 지금도 그래요. 종교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외부 사람들 욕할 때 이래. 지네들만 구원이 있대. 지네들끼리만 똘똘 뭉쳤어. 지네들만 옳고 옳고 나머지는 아니래.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거요.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는 이래요. 정상은 하나인데 산을 산 꼭대기는 하나인데 등산로가 여러 개 있듯이 결국에는 한 군데서 만난다거나 이걸 뭐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 모든 종교들이 전부 다 구원이 있다고 보는 거야. 어디는 없어. 우리는 없어.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믿는 종교야. 성부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부 믿는 종교를 뭐라고 하느냐. 유대교. 제7 안식교. 잘 들으셔야 돼.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하나님의 교회 같은데. 성부 믿겠다는 종교는요.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곳이야. 그분들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배경 깊숙이 들어가면은 중심 잡고 있는 게 구약의 성부를 믿는다는 종교들이에요.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 히브리도요 우리가 말하는 성부를 믿는 거야. 야훼 하나님. 같은 하나님인데도 그런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한 분인데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는 삼위일체고 그분들은 성부 하나님만 믿겠다는 종교들입니다. 이분들은 구원이 없어요. 왜? 예수를 만나야 돼. 성령만 믿는 종교도 만약에 누가 성령만 믿는다고 하면 그것도 이단인 거예요. 성경에 성령님 통해서 구원 받는다는 데가 한 군데라도 있으면 내 손가락 장을 지적해. 근데 약간요 비슷하게 나온 데가 있어. 어디냐면은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에 이렇게 나오잖아. 성령을 믿사오며. 있긴 있는데 사실 약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네. 성령님도 믿긴 믿지만 뭐 성령님 믿으라는 게 어디 있어. 성경이 없어. 그 이제 사도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부 성령 다 하려다 보니까 근데 그거 뭐 한다고 해서 뭐 그것도 이단이고 또 안 한다고 해서 뭐 참단이고 이건 없어요. 근데 자세한 내막으로 들어가면 굳이 거기다 그런 단어 쓸 이유가
쓰면 안 되는 거 빼놔버려야 돼. 저보고 만약에 하락했으면은 빼놔버렸어. 성령님은요, 성령님 믿는 종교는 없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하나님인데도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성경에는 요한복음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자를 만나는 순간에 아버지하고 성자하고 하나다 자꾸 이래 버려. 예, 예. 성자를 만나는 순간에 이게 다이렉트로 그냥 다 만나게 돼 있어. 근데 성부만 따로 만나면은요, 예수는 달아나 있는 거야. 성경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 성부가 성자 안에 있다고는 안 해버렸어. 잘 알아야 돼. 성부가 성자 안에 이렇게 안 돼 있어. 이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돼 있지. 하나라는 뜻이야. 잘 들어야 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래서 하나라는 것이 이래 있어. 성자가, 참, 성부가 성자 안에, 성자가 내 안에. 이건 없어.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이시래도 한 하나님이지만은 대상을 똑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주체가 누구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그리스도란 뜻이야. 그리스도 교를 한문으로, 말로 나오는 거를 그냥 받아 적은 거야. 그리스도로 기독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리스도 교인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교인. 그거를 한문으로 기독교인 이렇게 한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믿는 종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야? 하나님의 복음이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초림 예수님을 바라보고 미리 기록한 거고, 신약 성경은 재림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록했다는 거야. 그 실체가 요한계시록인 거야. 아멘. 그러니까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했다는 거는 나타날 일을 정했다는 거야. 그게 구약 시대에도 따지고 보면은 누구를 믿었던 거야? 메시아, 예수. 오실 메시아. 우리는 신약 시대는 오신 메시아. 재림 때 천년왕국은 다시 오신 메시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예수님의 사역을 구약시대는 짐승피로 표현해놨고, 짐승피로. 짐승피로 죄사함 받았던 거야.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재림 예수님 때는 어린 양의 피로 육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짐승피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면, 신약시대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영혼을 받는 것이고, 재림 때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인 어린 양의 피에 믿는 믿음으로 육체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받는 구원의 역사를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구약이나 짐승피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나 재림 때 어린 양의 피나 세 가지가 전부 다 누구의 사역을 가리킨 것이다? 메시아의 사역을 가리킨 것이다. 이 뭐를 믿어야 돼?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예수님을 짐승피로 얘기해 놓은 거야. 신약의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재림 때 천년왕국의 그 재림 예수님을 어린 양의 피로. 그러니까 사역을 각각 말하는 거, 이게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때에 따라 분리해 놓은 겁니다. 이 때를 모르면 뭐가 되는 거야? 이단 되는 거야. 요 때를 모르면 이단 되는 사건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때에 따라, 때가 이래요. 구약의 짐승의 피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어. 세례 요한의 때까지. 요 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복음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이 때를 모르는 순간에 이단으로 빠지는 거야. 독사새끼로 빠져. 신약시대는. 신약시대는. 이방인의 때까지, 신약시대의 때까지인데,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법이 개혁되고요. 뭔 법으로? 은혜 복음에서 영원한 복음으로. 육체 구, 그렇죠. 영원한 구에서 육체 구원으로. 요 개혁되는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이단돼. 어떤 교회가? 참단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교인들이 살아서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법이 개혁되는 이 때, 카이로스 때를 모르면 전부 다 이단교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영상에 보면은요, 마지막 시대에 이 추수의 말씀을 안전한, 전하지 않는 교회에서 나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나오라. 왜냐면 성경에 보면 그 죄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죄가 원죄를 쓰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가면. 그래서, 아, 그러면은, 자, 나오고 나면 대안이 있냐 이거야. 대안이 어디로 가냐 이거야. 참 그것도 지금 문제입니다. 사실요 대안이 없어요. 나와도. 그래서 그래서 또 여기만 있다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2단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제는 때가 차기 전에, 아직은 아니니까 때가 차기 전에 이제 그런 기회도 찾으시고 또 메시지도 듣고 정 안 되면은 동영상이라도 보고 뭘 믿고 구원받는지 알아가지고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슬기롭게 맞이하는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